선생님의 건물 1층 오픈 해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 건물 1층에서 지금 선생님 건물 판매소에서 지금 사가지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네,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명품 곱창 김 되겠습니다. 자, 명품 곱창 김. 명품 곱창 김은 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명품 곱창 김이고요. 도장도 찍어놨네요. 그럼 곱창김 이렇게 생길거요. 다음은 이제 안주로 술안주도 좋고 그리고 입가심 주전부리로도 좋은데요.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그냥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깨소금도 있어가지고 고소하고요. 맛이 굉장히 좋죠. 깨소금 등록 한번 구운 동전지퍼 전화번호 있고 인스타 있고 주소 있고 카카오 채널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안 오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은 저 현장 판매만 아직은 하는데 지금 온라인 판매 준비하고 있고요. 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건 뭔가요? 기념품이에요? 기업식에 주는 기념품인데 예, 기념품 꺼내보게요. 예, 한번 꺼내보세요. 타올 느낌이 드는데 무슨 타올인지 자 개봉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이걸 뭐 헹거 타올이라 하나요? 서진님의 그런 뭐 해가지고 주방에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헹거 타올이네요. 주방에 걸어놓고 예, 이렇게 걸어놓고 목에 그런 거 아니죠? 애들은 목에 걸어도 되겠습니다. 예, 주방에 끌어놓고 이제 주방일하고 물기를 손에 있는 물기를 닦는 그런 용도 같습니다. 행거털. 제가 2023년 8월 4일 서진이 건물 해가지고 서진이 건물에 오셔가지고 물건 사시고 하면은 계산할 때 하나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행거 타월은 뭐 소진되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오셔서 그렇죠. 이제 받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기념품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일 뭐 팬분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내일 없어지겠네. 내일 거의 뭐 없어질 오늘 없어질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내일 내일은 반드시 없어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쁩니다. 이게 앞치마 형태네요. 앞치마. 그렇죠. 앞치마. 앞치마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이게 거리가 목에 거는 앞치마 그리고 레이스도 달려 있고요. 예쁩니다. 좋네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인가요? 예쁜 걸 마련했네요. 선택을 잘한 거죠. 기준품 잘 선택했네요. 그렇네요. 지금 내려가면은 이제 뭐 그놈은 뭐 많습니다. 오징어부터 해가지고 멸치 오징어가 주력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지금 그놈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서진이 건물.